JW 중외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. 아,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제약바이오 테스트를 점검해 볼 때도 있었던 네, 종목이잖아요. 아나운서님께서 그리고 제약직바이오주를 제가 한 15종목 정도 가지고 왔었는데, 네. 그 당시 이제 신규로 매수 추천해 줄 만한 두 종목 정도 짚어달라고 말씀하실 때 네. 드렸던 종목이고요. 맞아요. 이 종목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일단 JW 중외제약 같은 경우는 뭐 JW 신약, JW 뭐 홀딩스 이렇게 JW 관련 주가들이 전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. 지금 3월 달에 시장의 흐름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도 같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,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뭐 북미회담 당시에도 뭐 코스피가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아니고 뭐 아니면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 좋은 매수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지금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는 겁내실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좋은 종목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의 관점에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. 오늘같이 지금 제약주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, JW 중외제약 같은 경우 일단 지지 라인 뭐 21선 정도도 괜찮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,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실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. 지금 혹시 뭐 지금 들어가서 이미 보유 중이신데 손실로 뭐 계좌가 좀 바뀌셨던 분들은 겁내지 마시고, 일단 이런 JW 중외제약은 매수 관점에서 추가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고요. 절대 손절 관점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, 일단 45,000원대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JW 중외제약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올라가줘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뭐좀 늦게 상승할수록 매물대가 점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올라가줘야 되는 종목이고,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도 한 45,0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바로 윗꼬리 달고 내려왔었었고요. 사실 이 45,000원대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차트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때 저항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네, 그 후에 지금 뭐 차트 뭐 캔들을 보시면 역시나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고요. 일단 지켜야 될 가격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41,700원? 사실 이 가격대가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입니다. 지금 오늘 41,850원인데 이 41,700원을 지켜준다면 뭐 충분히 좋은 모습 나올 수 있고요. 뭐 깨진다 하더라도 이건 시장의 영향으로 떨어지는 거지 종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는 49,000원 정도,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올수록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